지금부터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현장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극장 극장장 강량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현장 보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이 현장 보고회는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갖고 현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보고회는 먼저 예술극장의 운영 방향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 현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아로크 극장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나와 계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극장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나 또는 간담회 같은 경우를 왕왕 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정해져 있는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뭐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그 여러분들에게 흡족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도 해보고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와서 우리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별로 우리 위원회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유리 열이면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나름 공정한 룰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에 대해서는 늘 부족한 면이 없지 않게 보였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니까 선정되는 율은 낮고 그러니까 불평불만들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이 예산은 한정적이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보다 더 정책 고객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놓고 똑같은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 의견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지금 올 사업은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다 결정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충실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 사업을 다시 기획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응모도 해보고 직접 집행도 해보고 참여를 해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지? 하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범주 내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100%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요구사항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정책적 방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관계법이든 이러이러한 정부 방침 때문에 안됨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해드리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는 것은 우선 먼저 극장장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극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난해 결정된 사안들을 집행을 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그동안 저하고 업무 보고를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년도에는 대략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패널 분들께서 먼저 의견들을 주시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에서 바로바로 답을 드렸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왕왕 제가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현장의 답으로 가름을 하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뭐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솔루션, 해답을 다시 새로운 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답을 하지를 않고 가능하면 일주일 내로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반영하겠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질문하신 분들께서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그 답을 드리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그 문화예술 강국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좀 그 짧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패널 분들께서도 가능하면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플로우에서 또는 온라인상으로 그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시간은 저희들이 정해놓지를 않았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들은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름과 활동하시는 장르나 단체를 말씀해 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정영순 부장 그리고 진용남 부장이 차례로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극장 운영부를 맡고 있는 정영순입니다. 네, 극장 예술극장은 두 개 부서 극장 운영부와 무대 기술부에서 네 개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극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2022년
예술극장 중장기 발전 계획 아래 극장이 23년도에 사업 개선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대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관 협력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관 단체와 함께 공연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극장 대관단체에 대해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학로 아고라와 여섯 번째 재난 및 기후위기 극장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개설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장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대관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은 그 전반적인 대관 운영 개선은 22년도에 일단 9월부터 저희가 개선 방향 자문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0일간의 대관 공고를 거쳐서 14일간 접수를 받고 대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2023년 올해 1월 18일 날 대관 결과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아마 23년도에 대관 발표가 좀 늦고 늦게 발표된 것 아닌가라는 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24년에는 뭐 조금 더 빠른 9월에 공지를 올리고 12월 초에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극장 대관이 끝나고 그 공연 종료 후에 극장과 대관 단체는 상호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다음 새로운 이슈와 과제를 개선하는 발굴에 더 나은 대관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극장이 정기 대관 공고 전에 심의의 방법이나 심의 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 기간을 거쳐서 축제단체 인터뷰를 신설을 하였고 공연장과 신청 기간 조정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제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이미 확정된 곳에 대해서는 2년간 대관을 확보하는 그런 신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대관 자문회의를 통해서 극장이 어떤 동시대성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그 대관 신청서에 제안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것을 의견에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정기대관 단체 중에 공동기획 프로그램들을 발굴했고 그리고 이 협력 작업들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3년도에는 대관 신청 단체 중에 연극과 무용 예비 후보 단체를 두어서 취소 발생 시 공백을 좀 최소화해서 업무를 효율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수시 대관에 대한 문의들이 있으셔서 올해 수시는 그 대학로 아르코 대학로 극장 대극장에 조금의 공실이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주로 이제 9월, 12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수시 대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떨리네요. 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의 장르별로 서류 심사와 2차의 인터뷰 심사, 축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3차의 그 전체 장르별 통합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전체 한 85건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 축제와 그 대관 일반 대관의 비율은 저희가 좀 맞추고 이제 잠시 후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으로는 창 제작 계획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30%를 했고 40% 사회적 역할입니다. 이것이 극장과 공연 단체가 함께하는 동시대성이라고 저희는 개념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7가지 기후 생태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고민하는가, 접근성,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다양성, 그리고 기존의 전통성, 그 다음에 실험성, 사회성, 예술 현장의 기여도로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1년부터 23년 저희 극장의 축제와 단독 공연 선정 건수는 축제가 30% 비율의 위아래 단독 공연이 70에서 70% 정도로 비율을 해놓고 저희가 어떠한 축제도 어떠한 일반 공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극장으로 함께 하기를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봤을 때는 연극과 무용의 이제 선정 건수와 선정 일수가 연극이 이제 일수로는 비율이 조금 연극과 무용이 50-50대 비율로 나가고 있고 건수로는 무용이 좀 많습니다. 일수가 적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그리고 기타에는 연극과 무용, 그 다음에 복합 장르, 그 다음에 다원, 전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장은 아마도 그 경쟁률, 가동률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뭐 일반 대관하는 단체들과 축제들을 전부 합쳐서 뭐 23년도는 뭐 2.2:8 그 기존에는 한 3:1 조금 비율들이 조금 낮아진 수준 그러나 한 두세 팀 중에 하나는 선정되고 또 이 극장을 희망하는 단체들이나 축제가 많기 때문에 매년 그 심의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연장 가동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통계가 21년치까지만 나와 있어서 저희 극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동률이라 할 만큼 4개 극장이 쉬는 날 없이 공실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동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관 비율은 이건 자체 기획 저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일반 대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대관으로 들어오시면 먼저 2020년부터 대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공연보다는 극장에 들어온 대관 단체와 어떤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술 극장이 예술가와 관객 간의 관극을 조금 좁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연계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목차를 좀 보시면 팔로우 스팟, 배리어 프리, 관객과의 대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십시오. 진행 방법은 대관 협력 프로그램이 공연 이제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가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희망하고 하시는지 PD들이 단체별 협의와 기획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작품이 제작된 후에는 온라인으로 제작하거나 작품별 콘텐츠를 저희 그 뉴스레터라든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술극장 홈페이지에 아카이빙해서 업로드합니다. 공연 접근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대관으로 들어온 단체들에게 운영 협력과 공연 배려프리 언어 개발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극장의 배려프리는 예술가와 관객, 장애 유무를 떠나 창작자의 언어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보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장에서 19년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년의 시범 운영을 하였고 여기에는 물리적인 접근까지를 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21년도에는 그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그 제안을 좀 받아서 총 5편의 작품 49회차를 진행했고요. 그 32회차에 대해서는 배리어프리 이용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다양한 그 사전 워크숍과 설명회를 통해서 총 6편의 작품에 대해서 48회차의 배리어프리 이용법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협업 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그 공연 제작에 대한 방식과 운영 협력 그 올해 그 대관 지원하신 단체의 한 20곳 시 배려프리를 지원해달라는 그 접수를 좀 받은 상태여서 지금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향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장은 이제 홍보 들어오시면 홍보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극장에 들어온 단체들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극장의 홍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가능한 그 외부 홍보물도 친환경 소재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좀 저 밖에 왜 외벽에 저렇게 조금 잘 떨어지지? 그럼 약간 친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대학로 극장 전면에 유리 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좀 시트들이 가끔 원래 쓰던 것보다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대학로 아르코극장의 가로등 배너 지금 이제 비치했던 월간 캐란다 그다음에 각종 로비에 들어오시면 모니터 그다음에 홍보 채널 그다음에 지하철 올해 이제 23년도 극장 라인업 광고를 붙였는데 좀 그런 것들을 극장이 제공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대관단체 들어오시면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사실 공연장이 연극과 무용 축제가 돌아갈 때는 뭐 일주일에 뭐 2, 3일에 한 번씩 막 공연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 스피드한 뉴스레터 전달을 위해서 일주일에 14,000명의 그 회원들께 뉴스레터 발간이 되고 있고 홍보 다양한 홍보 채널 SNS를 통해서도 그 극장 홈페이지나 이외에도 많은 그 채널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공연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자료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제 이 자리에서 가장 관심이 되실 텐데 이 극장이 저희가 대학로 아고라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명명해서 창작자들의 공론의 장으로 좀 함께 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저쪽 뒤쪽에 있었던 카페는 이제 운영이 좀 중지가 된 코로나 이후에 중지가 되었고 그쪽 자리에는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아르코 예술 기록원의 정보 기능이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저쪽에 정보를 이용하시고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이 장소는 공론의 장, 정보의 장, 소통의 장 그리고 관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의견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것 들의 이제 사업 방향을 좀 잡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 공간 아래에 있는 그 리딩룸이라든지 코로나 때 닫혀 있었던 공간들도 이와 함께 연동해서 예술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추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극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다양한 단체의 제안을 받아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테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공간에 오늘과 같이 또 지금 사진과 같이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재난 및 기후위기 극장 네트워크는 극장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와 다양한 재난 안에서 이제 극장은 더 이상 멈추지 않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방점을 좀 주고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같이 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획으로는 일단 대학로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공연단체, 공연장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그 극장의 역할과 저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좀 샘플이 되어서 전국의 공연장 그리고 아시아의 재난 위기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합니다. 예, 추진 방법 또한 저희가 기본적인 이렇게 설계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장 운영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무대 기술부 진 부장님께 다음 의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기술부 진용남입니다. 자, 그럼 무대 기술부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기술부는 주요 업무가 공연장 무대 운영 관리, 대관 단체 공연 진행과 무대 기술 지원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공연장 현장 이제 무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극장 운영부처럼 뭐 특별한 업무를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부서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공연장 현장 무대가 아닌 그 외부에서 진행하는 그 함께 가는 대학로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함께 가는 대학로는 2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 그 무대예술 전문인 구성으로 무대예술 전문의로 구성된 무대 기술부의 업무 역량을 활용하여 대학로 민간 소극장과 대학로 민간 소극장의 지금 안전한 공연장 환경 구축과 무대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지역 상생 도모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을 두고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함께 가는 대학로 프로그램 과정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 4월쯤에 한국소극장협회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 대상 극장이 선정되면 무대, 조명, 음향 각 파트별 프로그램 담당자가 지원 대상 소극장을 답사하여 점검 계획 수립과 지원 인력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준비되면 4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지원 대상 소극장들과 공연 일정들을 고려하여 시설 안전 점검이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의견 수렴은 10월쯤 간담회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러한 논의한 내용들을 다음 년도 프로그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가는 대학로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각종 기자재 점검 및 보수와 무대 운영 노하우 전수를 통한 극장 무대 운영 효율성의 증대가 주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성 확보와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21년도에 시작할 때는 두 개 공연장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3년째인 23년도에는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 무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인 6개나 7개 정도의 소극장을 지원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설 안전 점검과 장비 운영 등 소극장 무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컨설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무대 기술부는 대관 단체 현장의 파트너로서 세상의 공연장 환경 구축을 통한 무대 기술 지원 확대로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극장 운영부와 무대 기술부의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장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그 몇몇 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부터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균소 극장 운영하시는 분께서 극장 119단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제가 국회에서 그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고택들이 대부분 다 비어 있는데 고택에 그나마 사시는 분들이 비가 새거나 그러면은 그 이제 해당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요. 그럼 그 절차 밟는데 보통 2년이 걸려가지고 더 망가진 다음에 수리를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문화재 119단을 그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그 고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119단을 만들고 그 문화재 수리비를 고택 수리비는 턴키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더니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그리고 질도 훨씬 높아지고 그 바로바로 고치게 되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극장장님하고 공연예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이 대학로를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또 단체별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 지역적 공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문제인데 나주 이전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그 우리 직원들하고도 오찬이나 저녁을 이렇게 부서별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의견들을 쭉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선정하고 또 창작된 작품들을 현장에 가서 보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느냐 그랬더니만은 보려고 그러면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그런데 이제 기관마다 출장비가 예산 항목에 실링이 있어요. 얼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우리 직원이 한 260명 되는데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이 늘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모든 이 문화와 관련된 기관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대부분 다 서울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최소한 3, 4일은 현장에 이제 나주에 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이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제가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문화산업 쪽은 콘텐츠 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이 순수 예술 기초 예술 쪽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의 문화 행정가들이 가장 문화적으로 소외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우리 문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참 난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과거의 블랙리스트와 그 이 서울연극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임을 하고 그 저희가 7기 예술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건 인수인계를 받고 쭉 전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기 위원회 때 블랙리스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무리를 한 걸로 저는 지금까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극장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느껴셨던 것과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그 다 해결됐다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제가 들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따로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극장장님께도 말씀을 그 이후에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그 여러 이제 생각들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러면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1년을 제가 초선 때부터 3선 때까지 했고 또 가장 이 문제를 많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예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제가 경각심을 높게 했던 사람이고 특히 장관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유사한 사건들을 제가 탕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게 풀어질 건가 지금 답이 당장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없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문화예술위원회 응모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있던 것을 문예진흥원으로 있던 것을 조금이라도 정부 관에 관여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회로 바꾸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를 정치인이었던 제가 들어온다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고 두 달 정도를 제가 그러한 제안을 거부를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당신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도 또 이제 제가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제가 장관으로 있었던 부처의 많은 그 이 실무자들이 거의 그 정신적으로 그 고통을 그러니까 이제 받을 정도로 엄청난 그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직 자체가 다 와해가 될 정도로 그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정치가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 두 번 다시 뭐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흡족하게 아 저 사람은 막아줄 거야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라도 좀 더 이게 이 저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개별적으로 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제가 있는 한 어쨌든 간에 예술은 예술로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인 관객들이나 그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두 번 다시 제가 있는 한은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가 이 7기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소위원회도 끝났고 다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더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장시간 동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패널로 나와주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직접 나와주신 분들,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현장에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답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되는 건 되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는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답은 그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게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켜가면서 이 부분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때그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터 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아고라 광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안은 제시했는데, 보다 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의견들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장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더 노력을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쪽으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술가의 집의 1층에 있었던 예술인들의 카페를 2층으로 옮겨서 좀 더 그 널찍하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픈이 되고 1층에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그 어떤 모임의 어떤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광장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업무 보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제가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 한 2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그 카페에 나와가지고 직접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있는 그 시간에 오시면은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언제든지 오늘 못하신 말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3일 뮤지컬 분야 현장 업무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3월 8일 화요일 아르코 예술기록원 업무 보고가 여기 시어터 카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